세계의 진실을 막기 위해 마리조아에 있던 세계 정부의 정점 오르성들이 니카 루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오르성들의 진짜 능력과 정체가 전부 공개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엘바프의 전사와 힘을 합쳐 오르성과 싸우는 루피와 마침내 고대의 힘이 깨어난 원피스 1111화 최신 스포일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츠마데 마커스는 영상이 송출되는 장소를 파괴하기 위해 베리어 안으로 강제로 진입하려 했고 그 시각 열매를 각성한 루치아 여왕 조로의 전투는 마침내 조로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한편 루피를 구한 도리아 브로기가 니카에 대해서 묻자 루피는 태양신 니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거대한 패기가 실린 파도를 발사하게 되자 이내 도리아 브로기가 오르성의 공격을 막아내고 곧이어 루피가 거대한 방망이를 만들어 오르성을 날려버립니다. 이처럼 오르성을 루피가 날려버리는 모습이 전개되자 그 시각 밀짚모자 일당은 섬을 탈출하기 위해 거병 해적단의 배로 이동하게 되고 그 시각 해병들이 대장 키자로의 안부를 묻게 되자 키자로는 신경 쓰지 말라며 심정의 변화가 생긴 표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키자로가 다시 한번 전장에 참전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마침내 800년 전 고대 왕국과 연관 있는 철의 거인이 완전히 깨어나 조이보이를 언급하며 이번 원피스 최신 스포일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미리보기 내용을 통해 니카 루피는 오르성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사왕다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조로는 루치에게 승리하게 되며 이제는 이츠마데를 막아야 하는 가운데 드디어 철의 거인이 깨어나게 된 만큼 이제는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돕기 위해 오르성과 철의 거인이 격돌할 것 같은데요. 과연 대장 키자로는 오르성을 위해 밀짚모자 일당을 상대할지 아니면 정부의 실체를 알게 되며 오르성을 배신하게 될지는 이번 원피스 1111화 풀버전 내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